현직 경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몸바쳐 봉사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경찰서 정복과장 유윤걸 경위는 직업 소년학교를 개설해서 부모 없는 어린이와 불우한 소년들을 모아 기술 교육을 알선하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진안 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등 어려운 학생들의 미운하게 정열을 기울인 공적이 알려져 전북신문사가 제정한 사회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쌀 생산량을 늘리고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벼품종 개량 연구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추운 겨울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